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아, 네. 오늘은요, 저번 영상에서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아마릴리스 영상 마저 보여드리고요. 또, 나름 아마릴리스 그동안 기르면서 경험했던 거, 뭐, 대단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눈퍼렁은 LA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실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마릴리스의 본질적인 그 생태는 다르지 않으니까요. 아마 제 경험도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아마릴리스는 한국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구근을 캐서 신문이나 양파망에 담아가지고 최소 2개월 이상은 서늘하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것도 번거로워. 그러니까 제가 기르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더 수월하게, 편하게 아마릴리스를 재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기후가요, 얼거나 추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릴리스가 여름을 나고 늦가을쯤 되면 저는 화분 채로, 심은 채로 그대로 한 켠에 몰아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뭐 베란다나 이런 데만 놔도 얼음이 얼거나 그럴 정도로 추운 곳은 없잖아요. 물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좋은 게 화분 채로 보관을 하니까 그 가을까지 풍성하게 자랐던 뿌리가 그대로 그 다음 봄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이 아마릴리스는 그 다음 해 봄에 다시 뿌리를 내릴 에너지를 소모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른 구근 식물들을 심어 봤었어요. 그래서 화분 채로 같이 보관을 했었는데 다른 구근 식물들은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알아서 뿌리가 말라서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마릴리스는 그대로 뿌리가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분갈이 할때좀 상한 뿌리만 정리해 주시고 그대로 다시 심어주니까 어머나 꽃이 달라요, 달라. 왜냐면 다시 뿌리 내릴 일도 없어. 지금 뿌리는 이미 내려 있으니까 그냥 영양만 쫙쫙 빨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아, 정말 꽃대를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원래는 꽃대 한 대에 두 송이씩 정도 꽃이 폈다면 이때는 올라오는 꽃대마다 네 송이씩은 달더라고요. 제가 네 송이 핀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릴리스는 구근을 어떻게 관리한다? 냅둬라. 그냥 화분 채로 얼지 않는 곳에만 냅두세요. 물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면 돼요. 뿌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네들이 웬만해서는 물안 준다고 소멸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튼실하고요. 워낙 두꺼워요. 그리고 아마릴리스는 겨울에 휴면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물 줘도 못 먹어요. 자는데 뭘 먹겠어요. 사실 LA에서는요, 기후가 좋으니까 아마릴리스든 라넌큘러스든 뭐 여러 가지 구근 식물들을 노지에다가 그냥 심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가을쯤에 구근을 수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게으른 눈퍼렁이 화분에 심었음에도 수확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때 히아신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암튼 그렇게 게으름을 떨다가 어머나,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터득한 아마릴리스의 재배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재배하고 나서는 재배하기도 더 쉬워졌고요. 그런데 구근도 더 튼실하게 자라고 꽃도 더 많이 펴주고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마릴리스가 두 번째 꽃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꽃이 네 송이나 펴졌습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아마릴리스 꽃 지고 난 다음에 관리법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요게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다음 꽃볼때그 기반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너무 짧게 제가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씨방 연글구 있잖아요. 그 씨방 연글 때 관리법까지 보태어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못 보여드렸던 타임랩스로 촬영한 아마릴리스 꽃 피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눈퍼렁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이 눈퍼렁은 꽃 본 듯이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